끝났네. 사라, 무슨 일이야? 아까 여기 들어올 때 휴대전화를 털어드렸거든. 그때부터 안 켜져. 정말? 응. 조심하지. 학교 전문화 하자마자 길목에 AS센터 있어. 이따 같이 가보자. 그래, 그래야겠지. 그럼 어떡해. 어? 너희들 여기서 뭐해? 그런데 둘 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나 휴대폰 고장 난 것 같아. 아까 털어드렸는데 그때부터 안 켜진대. 어떻게,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나도 예전에 사자마자 털어들어서 액정이 깨진 적 있는데 고칠 때 돈이 많이 들었어. 얘기 들으니까 더 암울하다. 너희는 여기 웬일이야? 짬, 복사 좀 하려고. 사라 얘기 듣다가 깜빡했네. 어? 갑자기 왜 이래? 그러게?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초창 나오자마자 기계가 멈춰버렸어. 아무리 잡혀 봐도 문제가 뭔지 모르겠네. 어쩐지 뭔가 으스스하다. 왜? 지금 여기서 기기들이 계속 고장나고 있잖아. 어? 왜 그래 무섭게? 사라가 말하자마자 바로 무섭기는. 어, 무서워. 우리 어느 나가자.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네요.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영상 속 친구들처럼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잠에서 깨자마자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더라고요. 제가 알람이 울리는 시간을 잘못 맞춰놔서 약속 시간에 늦을 뻔했어요. 영상 속에서 친구들이 자주 사용한 표현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학교 전문화 하자마자 길목에 AS센터 있어. 모르겠어. 초창 나오자마자 기계가 멈춰버렸어. 자마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바로 다른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뭘 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신문을 봐요. 오늘 배우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볼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봐요. 어제 친구랑 등산을 했어요.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집에 가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오늘 점심에 저는 세종학당 앞에 있는 맛집에 갔어요. 맛집이라서 그런지 줄이 정말 길더라고요. 한참 기다린 후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정신없이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볼 수 있겠죠?